비타민C도 발라보고 레티놀도 발라 손으로 뜯지 마세요. 피부과의 5분의 1 가격인데 급하게 파인 옷을 입어야 한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등드름 색소침착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등드름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시라면 그 상태에서는 먼저 등드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등드름 없애기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드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색소침착 관리를 해봤자 여드름이 올라오면 또다시 색소침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리고 나서 여드름이 잠잠해졌다 싶을 때 그때가 이제 색소침착 관리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저도 색소침착을 없애보겠다고 얼굴 관리하는 것처럼 비타민C도 발라보고 레티놀 또 발라보고 막 이것저것 발라봤지만 등은 얼굴처럼 뭔가를 많이 발라서 관리하기보다 등드름 관리할 때처럼 각질 관리를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등은 피부가 두껍고 재생 주기도 느려서 여드름이 일단 생기면 색소침착이 잘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통해서 그 턴오버 주기를 앞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등에는 여러 가지 각질 제거 성분 중에서 특히 바하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바하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으로 피부 표피의 각질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모공 안쪽에 피지와 각질까지 녹여내서 여드름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색소침착이 있는 부분의 탈락을 부드럽게 유도해줘요. 저는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라이덱스를 사용하는데요. 욕실에 놓고 샤워하자마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닦아주고 있습니다. 패드형이라 편리하게 한 장씩 꺼내 쓰기 좋아요. 평소에는 등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색소침착 관리를 동시에 각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오래 꾸준히 하면 색소침착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많이 오래된 색소침착이나 좀 깊은 상처가 있었던 자리는 색소침착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케어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스페셜 케어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등드름 자국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고 싶다, 급하게 파인 옷을 입어야 한다 할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에서 알라딘 필링인가 해초 필링인가를 등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엄청 좋았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피부과를 한번 가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요즘 해초 필링은 유행이 좀 지났는지 하는 곳이 많지가 않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1회에 20만원 정도 하는 비용이 저한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게 된 게 셀프로 필링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네이버에서 셀프 해초 필링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은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거의 피부과의 5분의 1 가격인데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었어요. 셀프 해초필링을 검색하면 여러 브랜드 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라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다른 브랜드 제품은 안 써봐서 내내 이 제품만 써봤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걸로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래요? 이게 1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진인데요. 하는 과정이 아프고 재생되는 과정도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따라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 해초필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구입하려고 보다 보면 이것저것 구성품들을 넣어서 패키지들이 많은데 그냥 이거 단품으로만 구입하셔도 충분해요. 다른 구성품들은 사봤자 안 쓰게 되더라고요. 먼저 필링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가루와 액체를 섞을 용기, 알로에 젤, 물 묻힌 수건을 꼭 짜서 냉동실에 넣어두기, 그리고 물 약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편해요. 저는 어깨가 유연한 편이라서 손이 다 닿거든요, 등에. 그래서 저번에 필링할 때는 저 혼자 했었는데 이번에는 촬영도 도와달라고 할 겸 남편의 손을 빌려서 해봤습니다. 근데 유연하신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용기에 가루와 액체를 잘 섞고 타이머로 일단 시간을 5분으로 맞춰요. 등에 필링액을 5분 동안 문지르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 바르기 시작하자마자 엄청 아픕니다. 욕 나올 정도로 아파요. 이건 참으셔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롤링해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손은 안 아파요. 예전에는 장갑 끼고도 해봤는데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손이 혹시라도 거칠어질지 모르니까 다 끝난 후에는 손의 보습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됩니다. 문지르다 보면 필링액이 말라서 롤링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옆에 떠다 놓은 물을 손끝에 살짝 묻혀서 롤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옥의 5분이 지나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초침을 등에 박듯이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씻어내지 말고 바로 아까 얼려뒀던 수건을 덮어서 진정을 시켜줍니다. 얼굴에 할 때는 같이 배송 온 마스크팩을 붙이면 되는데 등에는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서 진정시키면 편해요.
여기 패키지에는 얼굴용 마스크팩만 따라와요. 이거 좀 센스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대로 5분 정도 방치했다가 이제 일어나서 씻고 와야 돼요. 따뜻한 물로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살살 조심해서 미지근한 물 또는 찬물로 씻어내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등에다가 알로에젤을 듬뿍 발라주면 끝이에요. 손으로 바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이때 꿀팁! 브러쉬를 사용하면 안 아프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쓰라린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대로 그날은 옆으로 누워서 잠드시면 됩니다. 등에 뭔가 박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원래 그래요.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돼요. 옷만 스쳐도 굉장히 따갑습니다. 따가운 거에 더해서 멍든 느낌까지 들어서 의자에 기대기도 힘들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어요. 셋째 날이에요. 여전히 옷깃이 스칠 때 군데군데 따갑고요. 이날부터는 살짝 간지러운 느낌도 시작됩니다. 다음날부터는 따끔함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각질 지우기 시작돼요. 이제부터는 각질과의 전쟁이에요. 앉은 자리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각질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입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 각질은 억지로 떼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최대한 오래 붙이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각질이 떨어지고 난 자리에는 깨끗하고 맨들맨들한 새살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깊은 색소 침착일수록 한 번에 다 깨끗해진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필링을 하거든요. 한 두세 번만 해도 확실히 말끔해지더라고요. 저도 잘 보이진 않는데 등 아래 부분에 색소 침착이 약간 남아서 한 번 더 하려고요. 해초 필링하고 2주 정도는 스트라이덱스 같이 각질 제거하는 제품은 피해주시고요. 샤워 후에 알로에 젤이나 얼굴에 사용하는 보습제 딱 그것만 발라주시고 최대한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렸고요. 이게 어렵거나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매일 스트라이덱스로 등을 닦아주는 이 방법으로만 관리하셔도 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등드름 색소 침착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드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상태에서 색소 침착 관리를 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등드름을 먼저 잡으시고 이렇게 색소 침착 관리를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거, 등드름 손으로 뜯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등이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는 등에도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